한국갤럽이 2019년 10월 20일부터 24일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1%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갤럽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,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%가 긍정평가했고, 50%는 부정평가했으며, 8%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.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%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습니다. 부정률은 3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%, 자유한국당 26%,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%, 정의당 7%, 바른미래당 5%,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각각 1% 순이었습니다.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%포인트씩 상승했고,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%포인트, 2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이 조사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, 95%의 신뢰 수준이었습니다.